클라라 씨가 대중들한테 거의 공적이 되다시피한 불안간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대세녀 클라라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야간 매니저!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5일 클라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평소 즐겨 만든다는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뭐야? 제가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꼬치처럼 아 이것도 아이디어네. 그런데 방송 직후 제기된 클라라의 레시피 도용 의혹. 클라라가 직접 개발한 것처럼 설명했던 이 요리는 알고 보니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서 소개됐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소세지만 들면 돼요 그냥. 논란이 일자 클라라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바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 첫 번째 누가? 요가요? 아, 저는 요가 배운 적 없나 이동작은 할 수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요가 배운 적 없나 이동작은 할 수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시선은 요가를 배운 적이 없다던 그녀. 하지만 클라라는 타 방송에서 요가를 배우는 장면이 화제가 돼 시청자에게 얼굴을 알린 경험이 있었는데요. 천장 보면서 허리 힘 길러주고요.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 두 번째 일명 치맥. 혼자 시켜 먹으면 진짜 맛이 없어요. 클라라 치맥 좋아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안 좋아요? 아 무슨. 아, 클라라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클라라는 치맥 안 먹죠? 아, 야구장 먹죠. 치맥 좋아하세요? 치맥 좋아하죠. 치맥 좋아하죠. 오, 그래요? 네, 근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살 때문에.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 세 번째 남자친구. 하고 사귀어 본 적은 있어요? 한국에 왔어. 그런데요? 정말로 스토커처럼 집착한 남친이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네. 탑스타가 됐다고요? 네. 완전 탑. 이야. 그때도 탑이었어. 그때도 탑이었어. 같은 질문에 상반된 대답을 하는 클라라. 그녀의 말 바꾸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클라라는 직접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예능에서 재미를 우선시한 것이며 방송에서 요가를 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고 연예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기 싫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 정서를 잘 몰랐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는데요. 이에 클라라는 더 이상 SNS에 글을 올리지 않고 연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예능의 추세가 리얼리티죠. 대중은 진정성을 원하는데 클라라 씨가 좀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클라라 씨 입장에서는 이 예능에서 가볍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대중들한테 거짓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비난 여론에 클라라 측은 결국 개인 SNS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슈퍼스타들이 비밀리에 한국에 상륙하여 아주 흥겨운 노래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한밤이 기습 취재했습니다. 스타의 충격 변신 페이스오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설의 로컬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타났는데요. 관중을 압도하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 이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바로 컬트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로 엘비스 프레슬리 네. 돌아오셨네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슈퍼스타들이 엄청나게 지금 대거 한국에 지금 상륙했어요. 마돈나, 비틀즈,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뭐별 사람 다. 어마어마한 월드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제국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잭슨 형의 대표곡 빌리진 다들 기억하시죠? 2013 아이돌로 재탄생했습니다. 제국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가수라면 마이클 잭슨은 아 존경의 대상이죠. 아, 광희 씨는 어떤 퍼포먼스를 좀 맡으셨어요? 광영이 춤을 못 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니야. 볼 수 있을 것 같아. 춤을 잘 부담감 느껴지네. 네, 광희 씨 뭔가 춤을 추시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난입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Queen. Nice to meet you. I'm Freddie Mercury from Queen. Freddie Mercury. 자, 락 그룹 퀸의 보컬 Freddie Mercury.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레드애플이 퀸으로 변신했는데요. 특유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중독적인 무대. 정말 순식간에 빠져들더라고요. 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뒷모습.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죠. 이 사람은 바로 스티비 원더. 싱크로율 90%를 자랑하는 한국의 스티비 원더는 바로 리더.
감상해볼까요? 느낌이 아니까?